한 주 동안 잘 지내셨는지 모르겠네요. 네. 이게 뭐 반복해서 얘기를 하지만 모든 우리가 다루고 있는 하나하나로 어떻게 보면은 불교의 핵심 가르침이라고 그럴까? 그런 걸로 그냥 쑥 들어갈 수도 있으니까 궁합이 맞는 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화두가 이제 종류가 많으니까 그 중에 자기 개성에 맞는 거. 오늘은 아마 그 우리 저 불교에서 지금 우리가 다룬 게 선불교잖아요. 그러니까 화두를 풀고 이렇게 해서 경전 막 외우고 이런 전통이 아니라, 그러니까 많이 읽고 뭐 경전 많이 외우고 시험 잘 보고 뭐 몇 년 동안 어느 경전 공부하고 시험 보고 이런 전통이 아니라 바로 자기가 부처가 될 수 있는, 그게 이제 선불교의 하나의 전통이니까 그 선불교의 전통이 가장 강렬하게 남아있는 그 화두일 거예요. 그리고 사실 이런 게 옛날에 있었기 때문에 아직도 사찰에 가도, 사찰에서 막 아이들이 뛰어놀아도 큰 스님들이 뭐라고 안 그러잖아요. 조용히 해. 여기가 어딘데 이렇게 뛰어다녀. 이러지 않아요. 그걸 뭐라고 그러나? 근본주의라고 그러나? 경건주의라고 그러나? 그런 거 있죠. 거기 들어가면 완전히 인간이 저 막말로 쫄아서 살아야 되는 거야. 막 거기 규칙이 있고 뭐 들어가면 뭐 하고. 우리나라에 사찰 딱 들어가는 대웅전 가서 몇 번 절하고 그 다음에 돌아다니고 이런 거 없잖아. 안 가도 돼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뭐 우린 너무 당연하게 받아들이는데, 왜냐면 인간 중심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거기 있는 성직자들 중심이 아니라 이슬람이라든가 기독교라든가 이런 초월적인 신을 모시는 곳에 가면 인간은 제일 약자고 제일 밑에 굽신거려야 되는 존재로 보통 그려진다고. 세상에 이런 종교가 어디 있어요? 당신 알라가 되세요. 알라가 되면 알라시나라. 우리 알라 하면 신이 많아지잖아. 근데 불교에서 꿈꾸는 건 다 부처가 되는 거예요. 다. 그래서 제가 철학자로서 이 강연을, 화두와 관련된 무문관과 관련된 강연을 하게 된 것도 사실 그게 인문주의거든요. 인문주의라는 게 별게 아니라 뭐 어떤 초월적인 권위를 믿는 게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이 스스로 반성할 수 있고 좋아질 수 있고 그런 능력, 자기도 반성하고 돌아보고 후회하고 이런 능력을 인정할 때 인문학적이니까. 그래서 오늘 이 화두는 왜 중요하냐면 불교가 굉장히 권위적이고 종교적인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지신 분들은 충격에 빠질 거고, 몇몇 분들 중에서 자기가 부처가 되려고 노력을 하지 않고 약간 종교적 요소들이 있단 말이에요. 불교에 극락 막 이런 개념, 나중에 죽고 나서 극락, 거의 기독교의 패러디에 가까운 발상이고 인도적인 브라만 교도적인 발상이에요 사실은. 근데 그게 경전 같은데 남아있어. 왜냐하면 인도 사람들이 그걸 믿고 있으니까 그 얘기를 방편으로 조금씩 쓰는 거예요. 근데 불교는 굉장히 라디칼하게 그런 것들을 없애는 데 힘이 있는 사실 종교죠. 그래서 오늘 이 화두는 아직도 여전히 내가 부처가 된다라기보다 아유 부처님한테 기대야지 이라는 쪽이 강하신 분들한테는 좀 도움이 될 것 같아. 기대는 것도 그런데 저는 뭐라고 그러진 않아요. 왜 기대요 라고 난 얘기하지 않아요. 만약에 살아가다가 힘들면 벽에 기댈 수도 있잖아. 근데 건강한 사람이 왜 기대요? 자꾸 기대니까 자꾸 기대게 되잖아. 자꾸 휠체어를 타니까 다리가 약해지잖아요. 근데 진짜 다리 아프면 앉아야 되잖아. 그래서 그걸 가지고 함부로 얘기를 하면 안 될 것 같아. 그래서 어떤 할머니가, 어떤 아프신 분들이 뭐 예를 들면은 사찰에 와서 기댈 때 뭔가 자기의 속내를 털어놓거나 흔히 말해서 기도할 때, 그러니까 자기한테 기도를 해야 되는데 자기한테 기도를 안 하고 뭐 부처 상인이 이런 거에 기도를 할 때가 있다. 근데 자기한테 기도하기가, 자기 스스로 서기가 힘든 사람일 경우일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저 어쩌면 이런 화두가 남아있다라는 게 우리한테 행복한, 왜냐하면 이 화두만 기억하고 있으면 사찰에서 만약에 어떤
불교의 가르침을 잘 모르는 스님이 부처님한테 인사를 해야지 왜 이러고 있어요? 그러면 이 화두를 읽어주면 돼요. 툭! 좀 라디칼하고 재밌는 화두에 한번 볼게요. 어느 스님이 어떤 것이 부처입니까? 라고 묻자 운문 스님은 마른 똥막대기라고 말했다. 벌써 이게 심상치가 않아요. 짧으니까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어느 스님이고 운문 스님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가만히 문맥을 보면 운문이라는 스님은 선불교에서 굉장히 유명한 스님이거든요. 그러니까 어쩌면 이거는 비슷한 격에 있는 스님이 운문 스님을 시험하려고 물어보인 거일 수도 있고 아니면 이 운문 스님이 있는 사찰에 새로 온 꼭 그런 애들 있잖아요. 새로 전학 오면 제가 터프한 척하고 막 이상하고 막 유식한 질문 던지려고 그러는 그런 어떻게 신참 스님. 아우 나는 그래도 더 좋은 절에서 왔으니까 여기 운문 스님 뭐 알아? 하면서 거꾸로 보통 큰 스님이 그 밑에 제자 스님한테 너 깨우쳤는지 안 깨우쳤는지 확인하거나 아니면 그 사람의 수준을 알아보기 위해서 이렇게 문제를 던지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는 조금 좀 묘한 데가 있어요. 물어보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스토리를 생각을 한다면 패기 만만한 젊은 스님이 운문 스님을 오히려 시험해 보는 듯한 느낌으로 보면 될 것 같아요. 어떤 것이 부처입니까? 그랬더니 운문 스님은 마른 똥막대기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 화두가 끝나요. 마른 똥막대기. 이게 이제 우리 사회에는 이해가 안 되는 똥막대기라는 건 무엇인가. 옛날에는 다 이해, 지금은 다 우리가 슬픈 게 하나가 있다. 다 지금은 버튼을 누르면 변이랑 이런 게 쏙 빠져들어가죠. 지금 어디나. 근데 이렇게 된 지가 그닥 많이 안 됐어요. 3, 40년 됐나? 40년 됐나? 옛날에는 지방 내려가면 제일 힘들었던 게 화장실 문제였다고. 다 쪼그려 앉았다고요. 그 나이 드신 분 알 거예요. 지금은 양변기를 쓰기 때문에 여러분들 다리 근육이 굉장히 나빠져가지고 완전히 쪼그려져 알죠? 이렇게 앉아야 된다고. 양변기에 적응된 사람, 이런 의자 같은 데 앉았던 사람들은 다리에 지나요. 어렸을 때도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저 국민학교, 지금 초등학교인데 국민학교 때 이렇게 서울에 처음 올라와가지고 월세 막 이렇게 살 때 공동주택 변소 하나 있었어요. 그게 겨울이 진짜 난감했어요. 왜냐하면 구멍의 크기는 어른용 크기야. 초등학교 아이의 다리 벌림으로는 굉장히 힘들어. 자세 잘 안 나와. 그런데도 어떻게 해? 그리고 또 심각한 건 겨울에 힘들어요. 왜냐하면 아저씨들이 서서 소변을 받기 때문에 얼어. 그러면 꼬맹이 때는 이렇게 되잖아? 쫙 미끄러질 수도 있어. 제 기억으로는 제 이미지가 안 좋아지겠지만 두 번 빠졌어요. 두 번 빠지고 저희 어머님이 했던 거 뭐냐면 이 큰아들 이놈이 빠졌잖아. 똥똑으로 온다 그랬어, 옛날에. 그럼 죽기도 했다고요. 그러면 간장 가지고 그거 완화한다고 막 몸에 발라줬어요. 막. 진짜로 위험했던 것들 많아요. 도처에, 옛날에는. 지금은 싹 숨어서 물속으로 호로록 사라지죠. 옛날에는 주변이 그냥 똥이었어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음식물들, 채소, 무 키우는 데 하나. 그 옆쪽에는 사람들 탭이라든가 모아놔서 거름으로 쓴다고 똥이 이렇게 있는 거야. 날씨 풀리게 되면요. 그게 썩었잖아. 그 냄새가 막 마을이나 다 퍼진다고. 옛날엔 그랬어. 똥막대기가 뭐냐. 그때 쓰던 것들이라 말이에요. 마른 똥막대기다라고 이거를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면 부처 산사에 가면 불상 있잖아요. 나무로 만들거나 뭐로 만들거나 뭘 만들었을 때 황금불상 기억나?
황금으로 된 거. 이게 보면은 이게 심각한 거죠. 야, 똥막대가 맞지? 막대기보다, 그쵸? 그래도 막대기라고 해요. 괜찮아. 우리 뭐 국어 시간도 아니고. 와, 이게 거슬리면 이렇게. 이렇게 하자. 처음에 읽었을 때 제가 떠올랐던 건 금불상이었어. 금불상. 똥막대기. 막대기잖아. 막대기 위에다가 똥색이잖아. 말이 그렇지. 똥색이잖아, 사실은. 우리 그런 아기들 분유에 옛날엔 그거 많았다. 황금색 변. 에? 똑같은 거야. 똥막대기다라고 얘기했다고. 불상에 대한 얘기란 말이에요. 이거 자체가. 아마도 이렇게 운문스님이랑 이렇게 모여 있으면서, 그쵸, 얘기를 했잖아요. 운문은 단호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똥막대기다, 그거. 똥과 금의 이 대조를 한번 보세요. 이게 엄청난 거라고. 왜 불상에다가 금색을 칠할까? 왜 칠할까? 그 불상 자체는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금색을 칠하는 거야. 수식하는 거야. 나무 토막이야. 쇳덩어리고, 뭐 황동, 청동일 뿐인 거예요. 허접하고 보기 힘들면 화장해야 되고, 근사한 옷 입어야 되잖아. 진짜 예쁜 사람들이 왜 화장을 해요? 왜 화장을 해? 왜 우리가 화장을 해? 여기에 금불상에서 금을 왜 도배를 해? 금은 소중하니까. 금은 비싼 거니까. 귀한 거니까. 막 자본주의 냄새도 사실은 있어요. 막 여기에 보면 우리가 가치롭게 생각하는 것들에 대해. 그거에 대해서 어떤 불상에 대해서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여기 앞에다가, 그쵸? 이렇게 하고, 예, 108배도 올리고, 막 이러잖아. 그런데 우리가 올리는 게 뭔 거예요? 그러니까 똥막대기에. 그게 똥막대기다라는 거야. 똥막대기에 왜 절을 해? 이렇게 읽을 수도 있어요. 너의 삶보다 훨씬 비천한 게 똥막대기다. 금불상이 사람들 고민을 들어줄 수가 있어요? 사람들한테 공양을 내줄 수가 있어? 사람들한테 얘기를 해줄 수가 있어? 그런데 사람들은 그걸 할 수 있잖아요. 고양이도 돌봐줄 수 있고, 누구도 아껴줄 수 있고, 밥도 해줄 수도 있고, 안마도 해줄 수도 있잖아요. 금불상은 아무것도 못해. 금불상 자체는 자비의 화신도 아니야. 아이고 마음 아파라 이런 존재도 아니에요. 그냥 아무것도 아니죠. 사실은 이게 불교에서 굉장히 소중한 거예요. 금불상이 똥막대기인데 주지스님은 뭐겠어요? 자비를 베풀지 않고 죽어있다라고 그러면 마찬가지잖아요. 금불상이랑 비슷한 스님도 많아요. 그냥 가만히 있어. 에? 그냥 죽어 있는 고목처럼. 누누이 얘기했지만 불교라는 건 자비란 말이에요. 어떤 사람이 아픈 사람이 오면 마음도 아프고, 마음이 아프니까 얘기도 해야 되고, 어떤 사람이 피 흘리고 힘들어하면 가서 어깨도 쳐줘야 되고 만져줘야 되고 위로해줘야 된다고. 그러니까 돌아보면은 사실 그렇지. 금불상이 108배를 올리는 사람들을 돌보지는 못하는데 금불상을 닦아주는 건 사람들이라고. 이게 묘한 거죠. 이게 위상이. 그래서 예, 저 똥막대기의 발상 굉장히 라디칼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도 읽을 수 있어요. 화두의 특징 있잖아요. 화두의 특징 제가 누누이 얘기했잖아요. 제가 얘기한 거는 강신주라는 철학자가 무문관에 나와 있는 48개의 화두를 미친놈이 아닌 이상 한 사람이니까 일관적으로 풀어나가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들도 다르게 풀 수가 있다고. 그리고 다르게 풀어야 마땅하고. 만약에 아, 이 앞으로 문문관이라는 책 화두는 강신주처럼 풀어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하면 우리는 선불교가 아니라 교종이 돼버리는 거예요. 가르침은 하나가 딱 정해져 있고 그거대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잖아. 계속 해석을 해봐야 되죠. 똥막대기. 왜 똥막대기로 했을까? 이런 것들. 1차적으로는 분명히 그래요. 이게 굉장히 묘한 거야. 내가 숭배하는 대상인데 부처님이라고 모시고 있는데 그게 똥막대기다 라고 이랬을 때 나의 108배는 뭐에 대한 108배인가? 이게 이제 고민이 되는 거예요. 많이. 굉장하죠. 부처가 똥막대기면 큰 스님은 무슨 막대기겠어요. 계속 내려와 봅시다. 우리가 쭉쭉쭉 내려와 보면은 진짜로 중요한 게 뭐였냐면 108배를 받는 게 아니라 108배를 했던 사람 있잖아. 그 방향이 똥막대기에 갈 필요는 없다고요. 살아있는 사람들한테 갔을 때 살아있는 생명들 고통스러워하는 것들로 갔을 때 거기서 불교가 살아날 수도 있죠. 그러니까 그걸 끊어버리는 거지. 불교는 종교가 아니야. 불교는 너 고독하게 극락에 가려는 종교가 아니거든. 불교라는 건 그런 건 아니야. 네가 부처가 돼야 돼. 돌아보면 원칙적으로 맞다. 그쵸? 우리가 스님들이 항상 사찰 떠날 때 성불하세요라고 그랬었잖아. 성불하라고 그러면 내가 부처가 돼야 되는데 저쪽에 부처를 모신다. 숭배해야 되는 대상이 있다. 내가 인사해야 되는 대상이 있다. 그럼 나는 어떻게 돼? 계속 부처가 안 되는 거예요. 뭐 이게 심각한 거죠. 자랑이죠. 불교의 자랑인 거예요. 기독교의 이 발상이 가능할까? 황금색으로 대한 예수 보고 똥막대기라고 할 수 있을까요? 못해요. 어쩌면 우상 숭배를 하지 말라고 얘기했지만 가장 강력하게 우상 숭배하는 게 초월 종교라고. 그래서 불교도 상당히 우상 숭배를 하는 것 같아 보이는데 이 구절 하나를 딱 듣고서 불교를 조금 아시는 분들은 충격 안 받아요. 별로 사실은. 당연하다. 내가 부처다. 내가 이렇게 생각하실 거야. 내가 아직 부처가 아니기 때문에 부처한테 절한다. 그러니까 뭔지 아시겠죠? 내가 부처가 되면 절할 필요 없잖아요. 내가 부처가 됐는데 사찰에 뭐 하려고 가. 뭐 이렇게도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막 우리가 막 화두 해석할 때 시 해석하듯이 저 화두가 오히려 아주 세게 멋있게 더 근사하게 내 머리를 퉁 하고 칠수록 해석하는 게 좋잖아. 마른 똥막대기라고 그러면 가만히 보면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그러니까 이 정도로 해석해도 돼요. 사실은 해석은. 근데 뭐 그럴 수가 없잖아요. 생각이 나니까. 안 마른 똥막대기는 무엇인가? 그게 우리 아닌가? 좀 거꾸로지만. 여러분들 다 서보세요. 여러분 몸뚱아리 때문에 똥이 서 있다라는 걸 아실 거예요. 이 세상을 떠난 부처의 상이 마른 똥막대기. 그러면 우리는 마르지 않은 똥막대기. 똥이 마르면 죽은 거예요. 그렇잖아. 와, 이렇게 생각해도 또 골치 아파져요. 이 해석이 옳을까? 이렇게 볼까? 그건 죽어 있는 거야.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죠. 이제 마른 똥막대기가. 죽어 있는 거야. 안 죽은 척 하려고 황금색으로 도배한 거야. 그리고 우리는 똥이 안에 들어가 있는데 저 죽어 있는 것들은 똥이 바깥으로 튀어나오는 거야. 이런 식의 해석도 사실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더 위대해지지, 최소한. 예.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잖아. 사람들이 죽으면 염하고 그러는 거 아시죠?
지금은 병원에 가는데 그게 뭐냐면 사람들이 딱 죽으면 2, 3일 안, 3, 4일 안에 죽으면 모든 구멍이 다 열려요. 똥구멍서부터 뭐 생식기서부터 기서부터 눈까지 구멍이랑 구멍이랑 다 열려가지고 다 흘러나와. 귀에도 진물이 흘러나와요. 눈에도 흘러나오고 입에도 똥구멍에도 다 흘러나와. 다 빼고 죽어요. 그거를 닦아내고 우리 그걸 뭐라고 그러죠? 배내옷이라고 그러나? 애기들 입을 때? 아직 뭘 먹고서 똥 싸고 이러지 않잖아. 그때 처음 입는 옷같이 상복이 그렇잖아요. 그거를 곱게 입히는 거야. 옛날에는 그거를 가족들이 했었어요. 지금은 해보셨나요? 왜 안 하지? 마지막 어머니, 아버지가 아기로 돌아가는 건데? 무서워요? 징그러워? 그러면 어머니, 아버지 살아가지 않았던 거야. 아기가 설사한다고 해서 더럽다고 생각하는 엄마 보통 없잖아, 정상적이면. 닦아주잖아. 근데 어느 순간에 그게 또 귀찮아진 거고 그걸 또 선전을 하는 거죠. 그거 귀찮지 않아요? 저희 장례 업체에 맡기세요. 우리가 닦아야 되는데. 구멍이 다 열리는 거야. 렴이라는 글자가 뭐 부스 붙여서 옷이라는 뜻도 있지만 수렴하다, 거두다 이런 뜻도 있다고. 대렴, 소렴 막 이렇게 옛날에는 복잡하게 썼어요. 지금은 쉽게 하지만 돌아보면 다 패턴에 속이 완전히 펴서 나무처럼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닦아주고 신기하지 않아요? 마지막에 그 수위 자체가 배뇨과 거의 구조적으로 같다. 다 뱉어내는 거야. 그렇게 똥마저도 다 뱉어내는데 뭐 그렇게 55평짜리 그거는 어떻게 할 건데? 그 놈의 주식은 어떻게 할 건데? 어쨌든 이제 이 발상이 이제 중요한 거예요. 불교에서는 굉장히 많이 똥막대기다. 그리고 이걸 또 고민들을 또 많이를 해봐야 되고 왜 똥막대기래? 마른 똥막대기라고 왜 쓸까? 그럼 우리도 사실은 돌아보면 똥막대기 아닌가? 또 하나 또 생각을 해본 게 있어요. 처음에는 얘기했잖아. 똥막대기 금불상. 야 그거 가치 있게 생각하지 마. 그 똥막대기에 불과해. 그 찬란한 거 아니야. 자세히 봐. 그건 나무토막이야. 쇠토막이야. 종교에서 벗어나라는 거예요. 바깥쪽에 그 뭐예요. 그거가 어떤 초월적인 대상으로 믿지 말라라는 거야. 종교가 별거 아니에요. 십자가 모양으로 된 금속에서 금속 이상의 것을 보면 십자가, 그거는 기독교인이에요. 돈 아세요? 돈? 돈 예를 들면 5만 원짜리가 있어요? 5만 원짜리 보고서 질 좋은 종이 이상의 것을 보는 사람들은 자분교의 신자야. 근데 놀라운 건 꼬맹이들한테 5만 원짜리랑 조그만 가자 하나를 선택하라고 그러면 뭐 선택해? 꼬맹이들은 진실을 알아요. 돈은 못 먹어. 가자를 먹어. 근데 이 아이가 나중에 되면 어떻게 되죠? 굶더라도 5만 원짜리를 가자. 이러면 못 벗어나요. 교회 안 다녀도 돼요. 사찰 안 가도 되고 이슬람 안 믿어도 돼. 지금 왜 종교가 힘이 없는지 아세요? 그 종이에 종이만 보는 게 아니라 종이 이상의 것을 보고 숭배하기 때문에 우린 종교가 필요 없는지도 몰라요. 100만 원, 1000만 원 이렇게 가지면 더 안식이 찾아오지 않아요? 미소가? 옛날에 종교들은 다 사기였어요. 지금 힘들지만 천국이 있어, 극락이 있어 이랬잖아. 그런데 자본 종교는 이 돈을 가지면 지금 행복해요. 완전한 세속 종교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 꼬맹이도 똑같죠. 처음에 갔었을 때 교회에 갔다. 엄마, 저 왜 쇠로 된 이런 모양이? 저게 왜 있어? 라고 얘기하면 아이가 제대로 본 거잖아.
근데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아이를 공격하지. 저 십자가요. 저기서 예수를 봐야 돼. 그게 미친 거예요. 나무를 보고서 나무랑 중얼중얼중얼 나무 이상의 것을 보면 우린 미친 거잖아. 이게 뭔지 아시겠죠? 미친 거야. 다른 걸 보는 거야. 야, 왜 너 나무랑 얘기를 해? 엄마 안 보여요? 이래 버리면 미친 거잖아. 그거랑 쇳덩어리에 불과한 거를 보고서 무서워하고 거기서 신을 본다던가 산사에 있는 부처상을 보고서 나무 토막을 보는 게 아니라 거기에서 막 옛날에 2000여 년 전 시타르타를 본다던가 종이를 보는 게 아니라 거기서 5만 원에 해당하는 행복을 보고 있고 미소를 짓는다던가 다 종교잖아요. 불교가 묘한 거라고. 출발은 종교로 출발하는데 종교를 버려야지 완성이 된다. 내가 시타르타만 모시게 되면요. 영원히 시타르타가 예수 자리에 가 있고 나는 그냥 숭배하다가 불경처럼 살다가 죽으면 돼요. 매뉴얼대로. 그분의 매뉴얼대로. 근데 그게 아니죠. 너도 부처가 되라 이런 거잖아. 종교로 출발하는 것 같은데 처음에 부처에 몇 배 절을 하고 뭐 머리를 깎고 스님이 될 때 연비의식도 갖고 막 오만 가지 행사를 해서 하지만 끝내 나중에 되면 다 덧없는 쇼라고요. 그게 이게 불교가 가지는 굉장히 강한 매력이에요. 경건주의가 없죠. 십자가 앞에 왜 경건주의를 막 경건주의가 생기는지 아세요? 그래야 다 그것에 대해 경건해야 처음 온 아이도 저 불쌍한테는 절을 해야 되나 보다. 저 십자가 앞에서는 기도를 해야 되나 보다. 떠들면 안 되는구나. 이해되시죠? 그거 가르쳐주는 거예요. 경건주의가 뭐 별건가? 굉장히 라디칼한 주장이에요. 굉장히 라디칼하고 무시무시한 주장이야. 그래서 아까 이제 해석이 1차적으로는 똥막대기다. 그거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니야. 네가 더 중요해. 이렇게 독해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똥막대기고 나도 똥막대기. 부처는 마른 똥막대기 죽었으니까. 나는 촉촉한 똥막대기. 뭐 이렇게도 볼 수도 있어요. 이것도 괜찮은 해석인 것 같아. 예. 여러분들이 이제 이거를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느냐 이런 것들. 또 하나 이제 두 개 봤어요. 하나 정도는 뭐냐면 똥막대기가 또 뭘까? 왜 부처를 똥막대기라고 했을까? 불상을 좀 넘어가서 얘기를 해보자고. 왜 똥막대기라고 그랬을까? 연꽃 아시죠? 연꽃 어디서 펴? 시궁창에서 펴요. 왜 우리나라 사찰 가면 내가 제일 황당한 게 맑은 물 이렇게 돌로 만들어가지고 거기에 연 키우잖아. 그럼 냄새 안 나. 연의 굉장히 매력적인 부분은 밑에 냄새가 많이 나잖아요. 들어오면 향이 장난 아니야. 원래 연꽃 인도라고 생각을 해봐. 인도는 얼마나 부패의 나라겠어. 우리보다 더 부패의 나라죠. 날씨가 더우니까. 그러면 연꽃이 폈다라는 건 무슨 소리야. 그 냄새가 가라앉는 거란 말이야. 불교의 상징 중에 하나가 또 연꽃이잖아. 나무가 똥 치우고 싶을까? 나무는. 약간 변태적인 연꽃의 비유 같기도 해. 부처는 뭐냐? 똥을 이렇게 피고 하는 막대기 같은 존재다. 이해되죠? 산에 제가 얘기했잖아요. 설악산에 올라가서 겨울에 똥이 얼어서 계속 쌓이면 그 안에 망치도 있어요. 망치. 똥도 얼면 굉장히 딱 견고하다고 삽도 있고 그래. 거기에 있는 야전삽, 망치 같은 거. 무슨 말인지 알죠? 아주 고초가 많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냄새도 나고 유쾌하지도 않은 그곳에 있는 어떤 나무. 똥막대기. 똥막대기가 없거나 그 똥을 부술 수 있는 어떤 망치나 삽이 없으면 안에서 아무도 못해요. 응가를 못 넣어요. 그 경험 안 해보셔서 그 리얼한 걸 모른다. 거기에 삽 같은 거 없잖아요. 그러면 그 조그만 변소도 아니죠. 그 산에 있는데 여기 이렇게 해서 바람이 쏙 들어와요. 영하 몇 도 바람이. 근데 딱 봤을 때 이렇게 쫙 솟아있을 때 아 이거 어떡할 것인가. 그럴 때 우리가 쓰는 거거든. 그 곤란함을 벗어나기 위해서. 똥막대기는 얼마나 근사한가. 우리가 더럽다고 하지만 힘든 중생 옆에 있어주는 느낌이 있어요. 가장 낮은 곳에 가장 더러운 곳을 떠나지 않는 그 어떤 느낌이 있어. 자비의 마음이라는 게 있어. 그걸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무엇이 부처입니까? 라고 물었더니 말은 똥막대기다 라고 했을 때 부처라는 건 그런 거야. 부처가 진짜 위대했던 거는 그렇게 우리의 가장 냄새나고 가장 불쾌한 그곳에서 덜 불쾌하게 해주거나 편안하게 해주거나 도움을 주는 그 어떤 존재가 부처가 아니겠냐라고도 독해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똥막대기는 진짜 소중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삶이 자본주의의 삶이 너무 나쁜 것 같아. 모든 밝은 것 탄생들만 우리 눈에 띄게 만들어 놓고 어떤 사람이 죽어가고 병들고 이러는 것들은 숨겨요. 옛날에는 말이죠. 우리 한번 생각해 봐요. 태어나는 수만큼 죽잖아. 맛나게 먹은 만큼 싸잖아. 근데 그 반 부분을 없애. 간혹 가다가 옛날에도 내가 좋아하는 스타가 화장실에 가는 걸 보고 실망했다라는 팬들 얘기를 해. 여러분이 좋아하는 스타가 똥을 안 싸면 죽어요. 그런데도 왜 그래? 가장 밝은 면만 있어야 되거든. 자본주의 사회는 그걸로 장사하잖아요. 아기가 태어나서 응애 울면 좋아한다. 근데 그만큼 죽어. 병원에 가봐요. 장례식장은 어디에 있는가? 가장 어두운 곳에. 가장 병원의 깊은 곳에 있다. 아까 처음에 제가 모두에 얘기했잖아. 생태적으로 살고 다른 생명체와 공존해서 살아가는 것은 똥냄새랑 같이 살아가는 거다. 얘기했죠. 진짜로 삶을 제대로 알려면 죽어가는 사람을 할아버지 할머니 죽을 때 손주 손녀를 가치 있게 만들어야 된다. 그게 교육이거든. 굉장히 소중한 교육이에요. 아 사람은 죽는구나. 책 읽어줘서 무상의 가르침을 설파해서 뭐해. 무상이 가장 소중한 게 죽는다라는 거잖아요. 교육 진짜 잘 된다? 어머니들은요 애 데리고 상갓집만 돌아다녀요. 그러면 아이가 엄마한테 효도합니다. 애가 물어볼 거란 말이야 엄마한테. 엄마도 죽어? 죽어. 엄마 죽잖아. 곧 있으면. 괴롭히면 안 되잖아 그럼.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예. 그거 물어본다니까요. 엄마도 죽어? 엄마도 죽어? 어 나도 죽어. 어? 한참 지나면 또 뭐를 알죠? 자기도 죽는 걸 알아. 자기 죽는 거 하면 제가 누누이 얘기했잖아요. 왜 무상의 가르침이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무상의 가르침을 갖게 되면 내가 가질 수 있는 게 거의 없다. 나 죽는단 말이에요. 여러분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아이스크림은 가질 수 있잖아. 아이스크림이 나보다 빨리 없어지지만. 여러분, 아니 그거 비유하면 돼. 내 애완 반려견. 반려견이 수명이 500살이야. 나는 우리 인간은 한 70, 80살고. 자, 그러면 그 상태를 봐요. 내 애완동물일 수 있어? 걔가 날 돌봐야 돼요. 자연의 이치다. 나보다 오래 가는 것이 나를 돌보는 거야. 아마 여러분이 죽을 때 애완동물이 발을 올릴 거야.
발을 올려 이렇게. 우리 얘 죽는구나 이러는 거잖아. 그래서 내가 죽는다라는 거를 안다라면, 내가 짧다라는 걸 안다라면 굉장히 많은 변화들이 와요. 머릿속에서 무상하다 무상하다 이거랑은 다른 것 같아. 그런 생각들을 해봐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우상 파괴적으로 독해도 할 수 있고 다 할 수도 있어요. 두 번째처럼 좀 편안하게 나도 똥막대기다. 이해되죠? 또 그 발상을 가져도 되고, 부처는 마른 똥막대기고. 또 세 번째에서 기억나죠? 가장 낮은 곳에 있는 도움을 주는 자비, 그렇죠? 그런 거에 상징으로 보면 제일 마지막 걸로 다 와도 돼. 마른 똥막대기보다는 지금 생생하게 살아있는 똥막대기가 더 많은 역할을 할 테니까. 그래서 몇 가지 각도에서 이거를 읽으면 될 것 같아. 산사에 가서 어떤 이상한 스님이 자꾸 산사에 왔으니 부처님께 인사를 드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얘기를 한다면 이거 운문식어를 딱 얘기를 해주면 돼. 마른 똥막대기라고. 한번 좀 해보세요. 예, 한번 이거 읽어볼게요. 마지막으로 세 가지 해석을 했는데 여러분들은 강신주가 3단계에 그쳤다. 진정한 단계는 4단계, 5단계 해석도 있다. 그거 찾아내셔서 한번 생각을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느 스님이 어떤 것이 부처입니까? 라고 묻자 운문 스님은 마른 똥막대기라고 말했다. 아주 예쁜 아두, 아주 불교적인 아두. 기독교나 자본주의 종교나 이슬람 종교나 인간을 낮게 보고 신을 높게 보는, 자본을 높게 보고 돈보다 인간의 가치가 떨어지는, 인간을 가치를 떨어뜨리는 데에서는 감히 할 수 없는 네가 부처다 라는 아주 아주 예쁜 소중한 화두를 살펴봤습니다. 어쩌면 이 화두를 가지고서 불교도라고 얘기하는 사람들 간을 볼 수도 있어. 요 얘기를 했더니 얼굴이 빨개진다. 그러면은 진짜 불교, 진짜 부처가 되려는 사람은 아닌 것 같아. 그렇게 한번 좀 생각을 해보면 아주 예쁜, 아주 귀여운 화두인 것 같아요. 예, 이걸로 마치겠습니다.